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데 이어 강원도와 인접한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자 도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확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응에 허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오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강원도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예비비 2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제 초소 14곳과 거점 소독시설 14곳 등 모두 2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축 운반 차량과 축산농가 출입 차량 등이 방역 대상입니다. 양동 농장을 출입을 하려면 농장주한테 소독필증을 보여줘야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농장주 입장에서도 소독필증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강원도는 양돈 농가가 집중된 철원과 춘천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야간 시간대 도내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천의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24시간 동안 오고 가는 차량에 대해 소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재는 불이 꺼진 채 시설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를 오가는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통제 초소도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아예 설치도 안 됐습니다. 설치 중에 있어가지고 통제 초소를 아직 지금 인부들도 지금 고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 코앞까지 접근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느슨한 대응에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오신영입니다.